돈이 되고 싶은 아이. 짜장면 더 주세요. 후루룩 짭짭. 정말 맛있어요. 아저씨, 그런데 단무지는 없어요? 짜장면 더 주세요. 움보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한 말들이에요. 움보는 식탁에 앉자마자 불이 나게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 현관에 들어서면서 아빠 눈치를 살피던 움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저씨, 저 짜장면 먹을 돈 없어요. 아빠는 움보 말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한참 웃더라고요. 아, 우리 세지가 재미있는 짝을 만났네. 아빠는 움보의 부스스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라.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인심이다. 움보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물었어요. 그게 뭔데요? 사람과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거야. 모든 것을 돈으로 따져서 살면 세상이 피곤해지거든.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단다. 움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으면 길을 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돈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한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고깃집을 하는데요. 매일 밤 늦게 집에 와요. 나는 움보가 저녁에 혼자 밥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괜스레 몸이 추워졌어요. 움보는 마지막 남은 짜장면 한 가닥을 쭉 빨아먹더니 입가에 묻은 짜장 양념까지 혓바닥으로 핥았어요. 정말 맛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가 만든 짜장면은 만 원에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또 돈 이야기. 나는 살짝 인상을 썼어요. 그런데 아빠는 뭐가 그리 좋은지 다시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고맙다. 움보한테 합격 점수를 받았네. 그런데 움보 녀석 우리 아빠 뒤를 줄래줄래 따라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왜 집에 있어요? 그럼 누가 돈을 벌어요? 아빠가 대답을 해주면 묻고 또 묻고 끝이 없었어요. 자기가 마치 우리 아빠 아들이나 된 것처럼 굴잖아요. 아저씨, 요리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아빠는 무릎을 굽혀 움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움보야,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면 안 된단다. 나는 요리하는 것을 정말 정말 좋아해서 요리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단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행복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지? 열심히 하다 보니 돈도 벌게 되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한지 아닌지를 아는 거란다. 마지못해 일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아빠 말에 움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고깃집 하는 게 행복하지 않대요. 엄마는 나랑 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가게 나가지 말고 놀자고 했더니 나중을 위해선 참아야 한대요. 다 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라면서요. 그렇구나. 아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도 참고 일하시는 걸 거야. 엄마 아빠에게는 네가 가장 소중하니까. 아빠가 부엌을 정리하는 동안 나와 움보는 그릇도 옮기고 식탁도 닦았어요. 내일 아침 준비를 하던 아빠는 손을 멈추고 움보에게 물었어요. 아참, 움보야.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있는 거 아시니? 걱정하실 텐데 전화 드리렴. 그런데 움보는 아빠가 하는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품을 길게 하더니 금세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예 배를 깔고 잠이 들었어요. 자기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운보를 소파에 누였어요. 녀석, 피곤했나 보다. 조금 있다 깨워야겠다.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와 우리 집은 웃음소리, 접시 달그락거리는 소리, 물소리로 가득한데 운보는 아직도 콜콜 자고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돈을 잃어버리고 하루 종일 마음고생을 해서 그럴까요? 아, 내가 운보 마음을 이해해 줄 필요 없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살짝 흔들어 깨웠는데도 운보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드르렁 드르렁 시끄럽게 코까지 골면서요. 세지야, 운보네 집 몇 동 몇 호니? 아빠가 운보네 집에 다녀와야겠다. 운보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겠어. 나는 운보가 우리 아파트 옆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몇 번 봤지만 몇 호에 사는지는 몰라요. 아빠가 물었어요. 운보 성이 뭐라고 했지? 나도 모르게 돈은 뭐예요? 라고 말했지 뭐예요? 아빠가 현관문을 나설 때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걔 성은 돈이 아니고 차씨예요. 차운보. 공연히 운보가 성가신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집에서, 그것도 우리 식구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파에 엎드려 뻔뻔하게 잠을 자다니요. 그런데 운보가 잠이 든 모습을 보니 나도 졸리기 시작했어요. 잠이 전염됐나 봐요.